네, 이번 뷰티 아이템은 또 누가 준비를 해주셨나요? 바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 자신 있게 드시네요. 네, 뷰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생각해봤는데 바로 몸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죠, 맞죠. 어떻게 하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제가 소개할...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네, 아, 제가 소개할 아이템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거다 싶더라고요. 피부 트러블이 이렇게 올라올 때를 보면은 이게 피부 겉면의 문제보다는 이게 속에서부터 이게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건강이 안 좋거나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으면 얼굴에서 확 티가 나잖아요. 맞아요. 남자도 그렇죠. 근데 이제 출산을 또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몸과 피부는 하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영양제만 잘 챙겨 먹어도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자를 위한 여성 영양제인데요. 이게 나도 모르게 약간 피곤하고 피부가 약간 건조해지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면 더욱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저희가 집에서 좋은 제품을 막 얼굴에 바르고 두들기고 막 한다고 해서 막 속까지 막 다 채워진 느낌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히알루론산 제품을 진짜 꼭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찾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요즘에 또 이너뷰티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엄격하게 찾아봤습니다. 짜잔! 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요. 자, 일단 용기가 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뚜껑이 알루미늄, 불투명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 이 내용물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꺼내서 보여드린 다음에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너무 귀엽게 사이즈도 작아서 저는 이제 알약도 크면은 잘 못 먹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서 목 넘김이 아주 편했어요. 한 방에 쏙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 제품이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월경 전후에 그 피부 트러블이나 속 불편함 그리고 피부 보습까지 한 큐에 이게 빡!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막 꼬집어서 체력이 되게 안 좋아졌던 이건 아닌데 미묘하게 뭔가 체력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도 뭔가 꼬집어서 확! 되게 이상해졌어! 이건 아닌데 미묘하게 건조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대 분들은 미리미리 이 영양제를 챙겨 드셔가지고 30대에도 20대에 같은 피부를 간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0대 여러분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의 체력과 피부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드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승진 씨 직접 체험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솔직히 이거 영상 찍을 때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찍었는데 이거 좀 먹다 보니까 피부가 약간 점점 촉촉해지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심지어 축축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촉촉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매직데이가 다르게 느껴져요. 네. 매직데이가 뭐죠? 마술을 되게 잘 들은 날이 있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매직데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거의 한 되게 많은 분들이 월경 전 증후군을 앓고 계시잖아요. 네. 약간 이유 없이 짜증나고 피곤하고 예민하고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완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대부분 한국 여성분의 여성의 50%가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 실제로 하는 그 월경은 어쨌든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데 그 전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더 불편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실 네. 우리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황혜연입니다.
이 제품이 여성을 위한 비타민, 영양제 그런 제품이죠. 어떤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포커싱은 생리전 증후군에 맞춰져 있지만 뭐 피부 고민, 또 노화, 갱년기, 또 스트레스 여러 가지 모든 여성을 위한 올인원 케어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기에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예, 저 이 제품 안에는 한 네 가지 주성분이 있어요. 예, 감말리놀렌산, 또 히알루론산은 너무 유명하죠. 예, 라디오에서 매일 히알루론산 필러 어쩌고 이러고 나오잖아요. 또 떼아닌, 비타민C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감말리놀렌산이 그 아까도 계속 고민이라고 하셨던 생리전 증후군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물질이기도 한데 이 자체는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저희 그 필수 지방산인데 저희가 스스로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생리전 증후군이 없는 분들 누구나 드셔도 되면서 또 생리전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 조절 물질이고요. 또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건조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 자기 무게에 굉장히 얘가 고분자인데 1000배에 가까운 수분을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외부 수분, 내부 수분 다 끌어서 피부에다가 장착을 하기 때문에 보습과 촉촉, 그다음 피부층을 굉장히 톡톡하게, 두텁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알루론산은 화장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타민처럼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간편하네요. 성분 보니까 여기 지금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C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비타민C가 원래 또 콜라겐을 생성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화장품도 바르고 먹고 이러다가 귀찮아지면은 포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면 한 큐에 무조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1세기 현대 여성이라면 꼭 인생템으로 드셔보세요. 그러면 먹어봐야겠네요. 한번 먹을 때 두 캡슐을 먹으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 왜 예전에 먹는 히알루론산이 되게 인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타민C까지 있으니까 되게 피부도 되게 더 촉촉해질 것 같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정말 이제 우리 여성들은 뭐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뭐 히알루론산 챙겨 먹지, 또 피곤하면 또 비타민C 챙겨 먹지, 또 월경 전후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또 차 먹지, 먹어야 될 게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얘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오늘 너무 출연해주신 이황희연 약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챙겨.